자요, 2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적용화 보증금 반환 청구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거기 한번 보시면 150번은요. 임대인 갑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한의 만료와 동시에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틀린 것은 1번요.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적용하지 않는 한,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이렇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임대차가 끝나죠. 임대차 끝나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 끝나면 갑은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해야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죠. 그런데 여기서요. 여기는 종료가 됐을 때 그렇고 전속 중이요. 만약에 전속 중에 연체가 있다. 연체. 차임에 연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임대인의 뭐다? 권리이죠. 여기요, 임차인의 권리이다, 아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채권을 공제한 거다고,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대항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죠? 만약에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잖아요. 없는데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병으로 바뀌죠? 그러면, 을은요, 을은 병,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죠? 그럼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청구하죠. 만약에 근데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을이요, 등기를 했거나 전입 신고를 했다.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 을이요. 그런데 중간에요, 건물이 병한테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원칙. 원칙은요,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원칙, 뭐할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을은요, 을은 뭐를 해서 이 일을 재개. 이 일을 재개해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나도 나가고 싶다, 이 말이죠. 이 일을 재개해서 종전에 임대인에게 뭐할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다? 대항력이 없을 때는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대항력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청구하지만, 이 일을 재개하면은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종료 당시 존재하는 모든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차가 끝났는데 그럼 보증금 바로 반환해야 되는데 3개월 있다가 만약에 반환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3개월 있다가 반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3개월간 나중에 이제 반환했을 때 3개월간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차인이 3개월 동안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했느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했으면 사용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가 동시행이고, 사용 수익을 하지 않았으면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니까요. 자, 2번은요. 을이 동시행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한다 줄고요. 항변권 동그라미.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 줄고, 주택을 사용 수익 적법이다, 불법이다. 써. 적법. 옆줄 긋고. 사용 이익은 반환. 사용 이익이 있으면 반환해. 적법인데. 알겠죠? 그런데 지금 갑은을에게 불법 점유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한다. 3번. 을이 동시행 함권에 의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맨 끝에 반환. 이익은 반환해야 돼. 이익은 반환. 그다음에 4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갑이 그후 보증금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더라도 을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보지 뭐죠? 일회성 원칙이죠. 이런요, 이행 제공을 계속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이런 거죠. 이거 또 봐봐.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됐죠?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써, 거기다가. 여기까지만 다 여기까지. 첫 번째 줄은 채권자 지체, 이 말이죠. 채권자 지체. 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죠. 알겠죠? 그래서 왜? 자기가요, 건물을 명도를 못하니까. 갑이 그후 보증금 채무에 이행 제공 없이 줄고, 이행 제공 없이 명도를 청구하죠? 그러면 그때 항변권 행사. 옆줄 긋고, 이행 제공을 계속, 이행 제공을 계속, 옆줄 긋고, 항변권 소멸 이러죠. 그래서 이행 제공이 계속되면
항병권은 소멸하지만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죠? 항병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5번, 의리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을이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출고 자동 채권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자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상할 수 없다. 써, 거기다가 수동 채권으로 상계 가능. 수동 채권. 그래서 자동 채권 맨 끝에 상계할 수 있다. 틀렸어. 수동 채권으로 상계 가능. 이렇게. 자상하지 못하고 말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그래서요, 여기요, 150번은 참 애매한 게요, 1번, 2번, 3번은 동시행이고요. 아, 뭐죠? 보증금에, 여기 지금 뭐죠? 그, 보증금에 관한 것이고, 4번, 5번은 동시행 합의권에 관계죠? 같이 연결되어 있죠? 자, 151번은요, 150번의 정답은 5번. 151번은요,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 건물이 전소. 그럼 여러분 이건 뭐가 똑같아요? 임대차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건물이 지금 불타버리고 없다 이 말이죠. 1번, 갑의 귀책, 갑. 갑이 누구죠? 임대인이죠.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전소가 되죠. 그럼 이걸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 을은요, 건물 반환 의무를 면하죠. 당연히 그렇죠. 도리어 을은 임대차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 을은 동그라미.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건물 있어야 반환하지. 1번 맞죠? 자, 2번은요, 을의 귀책 사유로 임차인이 잘못했네. 을은 갑에게 건물 반환 채무 이행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옆줄 꼬서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이행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 3번, 갑과 을 모두의 귀책 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 갑과 을 모두의 귀책 사유 없이 거기까지 가로묶고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그러면 위험 부담의 문제죠. 을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신요, 갑은 을에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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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번은요, 을의 귀책 사유로 건물, 을이 잘못이죠? 그러면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상실한다. 틀렸어. 을의 귀책 사유 전소죠? 써, 전소한 경우. 을의 귀책, 전소 동그라미 하고, 보증금에서 손해를 공제하고, 보증금에서 손해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청구. 나머지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나머지는. 보증금에서 손해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반환 청구. 여기서 문제예요. 만약에 그러면 보증금이 너무 적을 수 있죠. 그러면 도리어 임대인이 더 청구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튼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러면 안 돼. 4번이 틀렸다. 5번은요. 만일 임대차 종료 후 갑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 줄고 을의 경과실 줄고 갑의 건물인도 수령지체 중 을의 경과실. 알겠죠?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도 위험 부담이에요. 위험 부담. 이렇게. 경과실 괜찮아. 경과실 동그라미 하고요. 써 거기다가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경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152번은요. 여기 보면 갑은 자기 소유 신축 건물을 음점이죠? 을에게 보증금 1억 5천이죠? 월세가 지금 얼마예요? 300이죠, 300? 300이면 여러분요, 약간 문제가 되네. 300이면 1억 5천에다 300이죠? 그러면 300 곱하기 100이죠? 그럼 얼마죠? 3억이죠, 3억. 그럼 얼마밖에 안 돼? 4억 5천이네요, 4억 5천. 알겠죠? 그래서 이게 1억 5천이 아니고 내 생각에는 만약에 한번 읽어보고, 만약에 이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관계가 되면, 만약에 민법의 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두 개가 충돌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적용을 해. 그런데 만약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없는 규정이죠? 없다? 그러면 민법의 규정을 적용을 해. 한번 읽어보면 돼.
자, 그러면 모두 4, 5천 밖에 안 되죠? 여기는 어딘지 모르니까 서울시로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얼마 이하죠, 지금? 5억 이하가 되죠, 5억.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상가 건물에 미처 법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을은 갑의 승인을 하여 건물의 개축 등을 할 수 있으나 임대차 종료 시 줄고 임대차 종료 시 원상회복하여 명도.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원상회복하여 명도. 그러면 써 거기다가 뭐죠? 비용 포기. 이 말이에요. 비용 포기. 그 다음에 또 뭐라 하겠다? 줄고 부속물 매수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이야? 부속물 매수?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 무효. 을은 갑의 동의 줄고 갑의 동의 주방시설. 주방시설인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구성 부분이 아니라 뭐가 있다? 독립성이 인정이네? 아, 그러면 이것은 독립성 인정이죠? 인정 줄 긋고 이퀄 부속물이네. 부속물 비용이 아니고 뭐다? 부속물이네. 알겠죠? 설치하여 음식점을 개업했으나 이렇게 됐죠? 영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임대체가 만료와 동시에 음식점을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줄고 폐쇄하고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1번 을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래서 갑의 건물 명도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 이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 줄 것이고, 맨 끝에 유치권 안 돼. 보증금하고 써, 거기다가 권리금. 보증금하고 권리금은, 그 다음에 또 써, 매매대금 세 가지.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세 가지는 유치권이 안 돼요. 자, 2번. 을이 주방시설에 매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방시설이 먼저 이퀄 부속물이죠. 왜? 독립성이 있다 했으니까. 갑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 줄고 계약의 갱신을 요구 이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하람. 갱신 청구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갱신 청구란 말이 있어 없어? 없다. 없다. 갱신 청구는 어디가 있다? 지상물에 있고 부속물 매수에는 없다. 여기는 갱신 청구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3번. 을은 갑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만료 이후 줄 것이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줄 거 봐. 사 이퀄 사용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용 이익. 그런데 지금 아까 뭐라 했어? 폐쇄했다 했잖아. 폐쇄. 그러니까 사용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4번. 왜? 폐쇄했으니까. 4번. 을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부속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 동시행. 4번이 정답이네. 여기 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줄고 봐. 청구 당시 시가대로 계약 성립.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 성립. 청구 당시 시가대로 매매 계약 성립.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임대차 종료시 줄고 종료시 맞죠?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을의 채무불행 줄고 채무불행 두 가지가 안 돼. 채무불행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래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불행이 있으면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53번. 그래서 정답은 4번. 153번은 을은 갑소의 주택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 건물에 대해서 줄고 보증금 농구람이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 유치권 행사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된다. 알겠죠?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런데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세 가지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임대차가 뭐가 된 후? 해지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건물을 점유하면서 건물에 뭐를 지출한다? 비용을 지출. 그래서 임대차가 해지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이 건물을 유점물을 점유하면서 건물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을은 비용 상환에 관하여 유치권이 뭐가 된다? 인정된다. OX? X죠. 해지된 후 줄고 해지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까지 줄고 이퀄 불법 점유예요. 임대차 끝났으니까 불법 점유죠. 써 거기 불법 점유는 세 가지가 안 돼. 불법 점유 했어요? 옆쪽 길게 위로 쓰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써. 첫 번째, 유치권 X. 유치권 X. 두 번째, 주위 토지 통행권 X. 아직 안 배웠어. 주위 토지 통행권 X. 그 다음에,
통행 지역권 X, 유치권 안 되고 주위 토지 통행권 안 되고 통행 지역권이 안 돼. 세 가지. 세 가지가 안 돼. 불법 점유일 때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안 된다. 2번 틀렸죠? 3번은 임대차 종료 시 주택을 줄고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 이퀄 비용 포기죠. 비용 포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죠. 비용 포기 없이 없고 유치권 X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 강행법규 2번 틀렸어. 비용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 임의 규정.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 규정. 그래서 약정이므로 지출한 비용 상환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임대차 계약에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갑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수 있다. 통고, 통고. 주택이죠, 주택. 주택이니까 몇 개월이다? 6개월, 6개월, 6개월. 주택이니까 부동산이니까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하면 몇 개월? 1개월. 이렇게. 5번,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병의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인, 을은 갑의 배신적 행위로 인한 채무 불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지고 유치권을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지금 봐봐. 지금 갑의 배신적 행위로 인한 줄고 갑의 배신적 행위로 인한 바로 그 옆에 손해배상 채권 거기만 줄고 갑의 배신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했어요? 갑의 동그라미 갑의 갑의 동그라미 그래서 임대인에 대한 채권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은 물건에 관한 물건에 관한 비용이 아니므로 임대인에 대한 채권은 물건에 관한 비용이 아니므로 유치권 X 이렇게 써놔.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문제가 언제 나왔나 봐봐. 15회 때 나왔죠? 데모할 만하게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 지금 뭐냐면 고정금에다가 유치권까지 막 묶어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해놨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 설명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학생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지금 우리가 지금 유치권한테 안 배웠으니까 그 정도만. 그 다음 154번 보세요. 154를 보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임차인이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 소규모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 맨 앞에 줄과 임차인이. 그 다음에 맨 끝에 소규모 수선 의무를 부담한 특약. 그것은 효력이 있어. 유효. 유효. 2번. 아, 써. 거기다가 효력이 없, 효력이 뭐지? 뭐라 써? 옆줄을 꺼 써. 옆줄을 꺼. 대규모 수선은 언제나 임대인. 대규모 수선은 언제나 임대인이요.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대규모 수선은 언제나 임대인이에요. 2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후 6개월. 그 다음에 3번. 이때 이러면요, 봐봐. 2번 봐봐. 2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할 때 비용 동그라미. 거기다 써 필요비 플러스 유익비. 필요비 플러스 유익비. 자, 3번.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이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건물 전부, 동그라미. 건물 전부. 건물 전부 맨 끝에. 매수 청구권 행사. 건물 전부 매수 청구. OX. X. 뭐라고 해야 돼? 써. 구분 소유에 한해서만 청구. 구분 소유 부분에 한해서만 청구죠? 구분 소유 부분. 구분 소유 부분에 한해 청구.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뭐를 지출? 필요비. 필요비. 계약 이 종료한 때, 종료 동남이 종료한 때, 그러면 필요비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유익비. 필요비는 언제요? 필요비는 종료한 때 청구해도 돼. 그런데 지출 즉시도 청구해.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이 틀리지, 4번은. 자, 5번은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틀렸죠? 안 돼. 임차인은 줄고 임차인은 보증금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해. 부담. 써 거기다가 임대인의 권리이다. 임대인의 권리. 차임에서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임대인의
권리이다. 권리.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